지난주 금요 심야 부흥회는 신년 일꾼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성도와 청년들이 참석하여 찬양으로 은혜의 문을 열었고 이어 청년들이 연합하여 특별한 찬양의 순서도 가졌습니다. 이날 김동국 목사는 2050 한국교회 새로 고침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한국교회의 현황을 돌아보며 새로운 변화와 새로 고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재직과 성도로서 우리가 변화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동역해 나가길 권면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진행된 신년 일꾼 재직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